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페로각투스 선인장은 대부분 여름에 꽃을 피우는데요. 일출화는 특이하게도 겨울에 꽃을 피우지요. 일반 가정에서 꽃을 보기 참 어려운 종 중에 하나입니다. 베란다에서는 볕이 부족해서 꽃을 보기 힘들고요. 온실이 아닌 외부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생길 때쯤 날씨가 추워져서 늦가을에 안으로 들여놓게 되지요. 그러면 환경 변화로 인해서 꽃봉오리가 떨어져요. 일출 안에 꽃을 피우려면 외부에서 재배하는 경우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안으로 들여서 해가 가장 잘 비추는 곳에 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항상 일출안을 재배했는데요.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한두 송이씩은 꽃을 보여줍니다. 보면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몇 개인지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꽃봉오리 중에서 우선 두 개의 꽃봉오리가 이렇게 부풀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꽃을 필 꽃봉오리인지 피지 못할 꽃봉오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꽃봉오리는 지금 매끄럽게 생겼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꽃봉오리는 약간 아래쪽에 뾰족뾰족하죠? 이 꽃봉오리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꽃봉오리는 피지 못하는 꽃봉오리고요. 지금 작은 꽃봉오리 중에 저 뒤에 있는 꽃봉오리는 아직 꽃을 필수 있는 그런 꽃봉오리예요.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 작은 꽃봉오리는 보면 매끄럽지 않고 뾰족뾰족 나와 있지요. 이제 여러분들도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꽃봉오리가 뾰족뾰족하면 꽃을 못 피는 꽃봉오리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출화는 아주 작을 때부터 키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컸고요. 먼저 부푼 두 개의 꽃봉오리 중에서 하나의 꽃봉오리만 먼저 이렇게 꽃잎을 펼쳤습니다. 꽃만큼은 어디에 디지지 않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제가 그동안 베란다에서만 재배해서 공간이 모자라니까 페로 중에서 더 좋아하는 페로는 강강에 놓아놓고요. 일출화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서 베란다 구석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나게 자랐고요. 가시도 보면 처음 저희 집에 올 때의 가시고요. 점점 가늘어지고 있죠. 이만큼이 다 저희 집에서 성장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가늘어졌다가 위쪽은 조금 회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제가 외부 공간을 쓰면서 다른 선인장들이 외부로 나가면서 이 일출안이 베란다의 볕자리를 조금 차지할 수 있었어요. 꽃이 실제의 색감과 좀 달라서 해를 등지고 찍어서 그늘에서 꽃을 볼수 있게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지금 이 색감이 실제에 가까운 꽃 색감이고요. 훨씬 예쁘지요? 제가 촬영 시기를 좀 놓쳐서 오후 늦게 좀 찍어서 아까 앞쪽의 영상은 조금 누렇게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 볕이 비치면 이렇게 누래지죠? 지금 이 일출화는 두 개의 부푼 꽃봉오리는 꽃을 필 거고요. 뒤쪽의 작은 꽃봉오리 하나 정도는 더필것 같고요. 나머지는 피지 못할 꽃봉오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경 변화에 예민한 선인장의 경우 이 시기에 피는 다른 종이 있다면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안으로 들여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선인장의 매력을 느낀 종이 바로 이 일출안이 속해 있는 페로각투스들인데요. 이 페로각투스들은 강강이 필요한 종들이라서 지금은 자리가 부족해서 들이는 것을 좀 멈추었어요. 그래도 아직 이 페로각투스 선인장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독특하고 다양하고 멋진 가시를 보는 것이 이 페로의 매력입니다. 멋진 가시와
예쁜 꽃을 피는 일출안을 감상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